자, 광종 11년부터 새로운 토막이 시작이 됩니다. 무자비한 피해 숙청, 이게 시작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광종 이때부터 돌변해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런 변화의 출발을 알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광종 11년에 있었던 모함 사건인데요. 권신이라는 사람이, 권신이 누군지는 다른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이 반역을 꾀한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준홍, 왕동, 이 사람들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역을 꾀한다, 이런 고발이 들어옵니다. 이걸 왕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권신의 말을 믿고 준홍과 왕동 같은 사람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때부터 참소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뜻을 얻어서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들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종이 주인을 고소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참소하니 감옥이 늘 넘쳐서 별도로 임시 감옥을 만들었고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겼다. 시기함이 날로 심해져 왕실 사람들도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왕의 외아들 왕주마저 의심을 받아 왕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공포가 휩쓸고 있는 거죠. 누구도 죽을 수 있다. 자, 이 공포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아마 광종이었을 거예요. 광종이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모두가 공포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요. 이러면서 왕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했다는 건데,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막 사람들을 내쫓고 죽이고 다 공포에 막 휩싸이게 하고 이래놓고는 왕이 백관 관리들에게 너희 백관들은 물고기와 물이 함께 즐기듯 이걸 어수동환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임금과 신하가 서로 사이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또 그러는 거예요. 자, 왕의 이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왕이 이 말을 한 다음에 박수경의 문제가 생깁니다. 박수경이 누구냐면 정종이 왕이 될때 내난을 평정해서 고위관직에 올랐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 아들, 박승위, 박승경, 박승예, 아들 삼형제가 참소를 받아 하옥이 되자 박수경이 걱정하고 노여워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뭔가 분통이 터지는 그런 정황이죠. 자기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 박수경조차도 어쩔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내 눈에서 벗어나면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숙청 상황,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광종에 대한 평가는 처음엔 좋고 끝은 나쁩니다. 고려사에 광종이 흉했다. 광종의 사망 사실을 전하면서 다음에 이 광종에 대한 평가를 실어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즉위한 처음에는 신하들을 예절로 대우하고 정사 처리에 밝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선비들을 존중했고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았다. 딱 바로 정관정요를 읽는 군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로는 참소를 믿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불교를 지나치게 믿고 절제함이 없이 사치하였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왜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됐을까? 이 평가의 맥락을 찾아보면 최승로 때문인 것 같아요.
최승로가 이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승로가 이 혼란의 국면을 지나서 나중에 이때 일을 회고하는 글을 남깁니다. 이것 때문에 고려 초의 다섯 왕에 대한 평가는 최승로의 그 붓 끝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최승로 하면은 시무 28조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시죠? 성종이 즉위했을 때 왕에게 지금 해야 될 일 28가지를 번호를 매겨가면서 올렸어요. 이게 시무 28조인데 시무 28조 바로 앞에 하나의 글이 더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5조 정적평. 5조 정적평. 다섯 임금의 정치에 대한 평가예요. 이 다섯 왕이 태해, 정광, 경종까지. 태해, 정광, 경. 다섯 임금에 대한 평가를 해놨는데 그 가운데 광종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위한해부터 8년까지는 정치와 교화가 청렴하고 공평했으며 상과 벌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고려사 그 평가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 이후의 변화를 역시 이야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계기를 적시해놨어요. 쌍기를 등용한 뒤부터 문사들을 등용하고 대접함이 지나치게 후했다. 그로 인해 재능도 없는 사람들이 펴란간 승진하고 1년도 안 돼 갑자기 재상이 되기도 했다. 어떤 때는 저녁마다 사람을 불러 접견하고 어떤 때는 날마다 불러 의견을 들었다. 이에 젊은 후생들은 앞으로 나가고 구덕, 옛날부터 덕 있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나이 많은 원로들은 점차 물러나게 되었다. 광종 11년부터 26년까지 16년간은 간흉들, 간사한 그리고 흉악한 사람들이 참소해서 군자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소인은 뜻을 얻었다. 구신과 숙장들은 차례로 죽임을 당했고 두 임금 혜종과 정종이 다 외아들만 두셨는데 그들의 생명도 보존하지 못했다. 어찌하여 처음에 잘해서 명망을 얻었다가 뒤에 잘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단 말인가, 이런 평가를 한 거예요. 자, 앞에는 칭찬, 뒤에는 비난인데 그 계기를 최승로는 쌍기의 등용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에서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인과 군자가 계속 대비되고 있죠. 소인은 참소하는 사람들, 여기 젊은 후생들, 또 간흉, 간사하고 흉악한 사람들. 반대쪽에 누가 있느냐면 군자가 있습니다. 구덕, 옛날부터 덕 있는 사람들, 원로 대신들, 구신, 숙장. 이렇게 세력을 양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가운데 소인 라인에 서는 사람이 바로 쌍기이고 최승로는 어떤 라인에 서 있는 거죠? 군자, 구덕, 구신, 숙장 이 라인에 서 있는 거죠. 최승로의 이 평가는 광종 때 그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쫓김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광종을 평가한 거예요. 광종을 따랐던 사람이 이 평가를 듣는다면 대단히 억울했을 겁니다. 최승로도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저녁마다 사람을 불러 접견하고 어떤 때는 날마다 불러 의견을 들었다. 이거는 왕이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정리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최승로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이었다. 그 잘못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하는 정치를 비난하는 모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쌍기로 대표되는 그 소인, 후생, 간흉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 첫 번째, 쌍기와 같은 귀화한 사람들. 쌍기는 중국의 후주에서 고려의 사신으로 왔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후주가 망해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고려에 눌러 앉아서 광종에게 어떤 정치적인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마침 쌍기가 후주에 있을 때 황제가 세종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종이 후주에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그 힘을 가지고 개혁을 한 사람이거든요. 광종하고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쌍기가 광종에게 알려줬겠죠. 그런데 광종 때는 쌍기뿐 아닙니다.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려로 넘어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국이 5대 왕조의 혼란기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고려의 광종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 귀화인들을 우대한다. 관직도 주고 집도 주고 뭐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려 사람들이 반발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귀화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둘째는 광종 때 시작된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국왕에 대한 충성을 당연한 걸로 생각했을 테니까 아마 광종 편에서 이런 개혁에 동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의 중소호족들. 신라 말에 지방에서 독립을 했는데 고려가 건국된 다음에 힘이 부족해서, 큰 힘이 없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었던 중소호족들은 광종의 이런 정치가 아마 대단히 반가웠을 거예요. 뭐냐면 광종은 새로운 세력을 키워서 원래 있던 세력을 밀어내려고 했던 것이고, 정치 세력의 교체죠. 이걸 위해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참소, 아첨, 소인배, 간흉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종에 대한 평가를 최승로에 의지하지 말고 광종 편에 섰던 사람에서 하게 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광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선의 태종과 닮았어요. 아니죠. 광종이 태종을 닮은 게 아니라 태종이 광종을 닮은 거죠. 네, 아버지가 딸을 닮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주 비슷해요. 광종과 태종의 공통점 찾아볼까요? 1. 아버지가 태조이다. 2. 태조의 적장자가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왕위 계승의 우선권이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건 아주 우연한 그리고 사소한 건데, 형이 정종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태정태, 태해 정광. 그렇죠?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아버지를 도와서 권력을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된 공신들을 제거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방원이 한 일도 결국 그거거든요. 정도전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 정도전 그룹,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개국공신 가운데 핵심, 이 사람들을 제거한 거란 말이에요. 광종도 그렇게 한 거죠. 이때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아버지를 도왔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승로가 이야기하는 구신, 숙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나라를 세울 때 힘을 합쳤던 사람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래서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이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종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광종에 대한 평가는 나쁠까요? 후계 문제 때문에 그래요. 태종은 어떤 일을 해도 아들이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한 일로 포장이 됩니다. 광종은 그게 안 됐어요. 광종이 죽은 다음에 외아들이었던 경종이 즉위를 하는데, 경종은 아버지의 정치를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복수를 허락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 때 참소를 당했던 사람의 자손이 복수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